이거 고민하는 겨? 보겸TV 구독과 좋아요 알람 에이 아이씨 하나에 구독 둘 좋아요 하나에 구독 둘 좋아요 알람 설정 댓글 감사합니다. 8시 39분 이 새끼들 지금 긴급 패치 좀 뭐가 나올지 모르겠는데 무조건 이렇게 긴급 패치 할 때는 뭐다? 뭐 팔아먹으려고 하는 거다. 근데 이렇게 쌍욕하면서도 좀 싼 가격에 저거 좀 많이 줬으면 좋겠는데 13분 뒤에 한번 확인해보죠. 16홀 풀방타 가자. 업데이트가 추가적으로 해가지고 오래 걸렸는데 한번 들어가 봅시다. 자 이쪽이 지금 상점에 나와있죠. 5개 이거를 모아줘야 이 잼을 아끼면서 업그레이드를 무지막지하게 갈 수가 있습니다. 네, 나 말고 보시는 분들이나 크루크루 여러분 다 알고 계실 거예요. 예! 책! 도서관 메타! 와하! 찢어버리고 싶다. 씨. 자, 가볼게요. 뭐뭐 있는지. 일단은 건물책 개꿀입니다. 바로. 그리고 궁극책 이건 그냥 싹 다. 건물책은 건물만. 궁극책 하나. 그리고 영웅의 책 영웅 업그레이드. 자, 구매! 아 돈 쓰는 재미 솔솔 녹아버리기. 자 족발 하나 구매했고요. 자 그 다음에 15,000원짜리 궁극책 유니책 골드룬 구매. 그럼 합리적인 장벽 및 개꿀입니다. 이게 뭔가 재물로 장벽을 업그레이드 하려면은 진짜 약간 억울하거든요. 그럴 바에는 장벽이 나쁘지 않아. 7,500원에 영웅책 장인 포션 3개 장벽이 10개 나쁘지 않습니다. 아 책이 이제 한 권 남았는데 아 잠깐만 영웅책, 궁극책, 건물책 말고 하나 더 나올 법한데 여러분들 슬슬 어떤 들이 칠지 답 나오죠? 네 구독책 원한데 먹히죠? 네 그러면 보시는 분들 중에서 정색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어이없어서 웃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. 아니면 똑같이 어? 설마 도덕책? 유치뽕 참을세? 하신 분들 있으실 겁니다. 오케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인포션 영웅포션 기원포션 네 왕뚜껑 값으로 구매했네요. 좋습니다. 분명히 크로크를 욕을 줬나 하지만 긴급 업데이트 할 때마다 이 상점 간이 기대가 됩니다. 오른쪽 상단에 좀 솔직히 나한테 팔아먹는 거긴 한데 뭐 5개, 6개 최대한 뭐 설날 때 추석 때 10개씩 팔거든요. 빨리 좀 자주 더 나왔으면 좋겠네요. 그래야 이놈의 잼을 좀 덜 쓸 수가 있거든요. 일단 업그레이드 하긴 할까요? 네, 아, 여집 존나 멀었네요. 자 그러면은 장인 물량 9개 빨고 네 10개 다 빨고 좋습니다. 이렇게 하고 그리고 자, 업그레이드 마법사 자 마법 업그레이드도 해주고요. 이것저것 다 뭐 누를 수 있는 거 다 누르자. 이것저것 그냥 막 다 눌러. 씨발 막 뭔지도 모르겠는데 눌러 그냥 존나 많아. 자원 생산 존나 빨라야 좀. 이번에 크로클 영상 올리고 나서 우리 가족분들한테 존나 혼났잖아. 나도 오랜만에 오다 보니까 내가 봤을 때 가면 10%밖에 없다 보니까 업그레이드 비용 보시면 나 지금 이미 또 돈지랄 존나 해버렸어. 장인의 집 지금 1,200만원이죠? 뭐 골든 패스인가 뭐 프리패스인가 사이코패스인가 있어? 뭐 가격이 뭐 30% 깎인다더만. 근데 이걸 안 사고 있었네. 크로클 이 새끼를 아주 살말이야. 그니까 아니 프리패스 저거 4,400원인데 저거 결제 안 하고 다른 거 결제하면 삑 막아주든지. 이 새끼들 뭐 호구 잡았다 이거지. 결제 됐죠? 자, 구매된 상태에서 골드 패스 가격을 다시 보면은 1,200원 그대로인데? 이런 씨 묶었잖아. 아 보상 획득한 다음에 바뀌는구나. 오케이 아 이해됐지. 이런 거 기억나기 시작했어. 아 이런 식으로 좀 세일해주네. 1,200만원에서 1,080만원으로 지금 디스카운트가 들어갔거든요. 하, 또 돈을 또 존나 날렸네. 그리고 지금 장인분들이 두 분이나 좀 무침 때리고 계시네. 잠깐만요. 20시간 남으신 분들은 정리를 해버리고 빨리 또 새로운 일로 빌려드려야. 네, 어차피 이 팔레트가 14, 15, 16으로 가는 게 생각보다 빨리 끝날 수가 있어요. 이 엄청난 진질력으로 응수를 하다 보면은 자 지금 6명 이분들을 다시 좀 집어넣겠습니다. 저 업그레이드를 6개 들어갈 수 있는 걸로. 자 대폭 대공폭탄 6개 다 들어가겠습니다. 골드룬 존나 모아놓은 거 하나씩 까면서 자 이런 식으로 놀렸고 지금 고블린 장인이 있어가지고 한 마리를 추가적으로 더 일시킬 수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얼마 받겠다고 아 결국 이 새끼들은 뭐 나오면 일단 돈이잖아. 타! 자 폭탄타워 고블린 장인 이쪽을 보시면 또 나 다고일이라는 뭐가 나와있어. 이것도 싹 다 구매하겠습니다. 이게 사실상 싸긴 싸요. 네 건물책 영웅책 골드룬 정빙 10개 오른쪽에 있는
망치 위에 있는 그 보라색을 다 깔끔하게 클리어 시켜버렸습니다. 자, 장인분들, 네. 열심히 일해주시고, 네. 기대됩니다. 다음 챕터가 또. 이 새끼들 긴급 점검을 하루에 한 두 번씩은요. 이 새끼들 설마 나한테만 긴급 점검하는 거 아니야? 긴급 점검을 하면 항상 새로운 뭔가 떠있거든요, 아이템이. 아, 점검 끝나고 한번 들어볼게요. 이거 봐, 이 새끼들. 잠깐만, 이게 뭘 한번 봐야 되겠는데? 자, 오른쪽에 상점 하나 떴죠? 자, 스킨. 자, 일단 사고. 일단 사! 그러니까 보겸의 최종 목적은 크로클에서 누를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을 때까지. 자, 그리고 자이언트 컨트롤? 총이기? 방역들기 있는 거야? 그러니까 평타 데미지에 주변이 같이 스플래시 데미지가 있는 거라고? 총이기? 뭐 대장간인가 거기 써야 될 텐데? 잠깐만, 이거 불길하다? 설마 장갑도 업그레이드하는 거 뭐 그런 거 아니지? 에이 설마! 아니지! 있네. 아, 이것도 업그레이드 되는 거야? 자이언트 건틀리 1레벨? 자, 일단 찰게요. 업그레이드 2 1레벨? 아, 몰라. 그냥 몰라. 아, 이게 말로 봐서 또 누가 걸렸금 운동목인가?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면 이거 돈 나가는 거 아니지? 잠깐만. 15레벨, 10, 뭐야, 계속 누르는데 16, 17, 18. 일단은 그러면 볼까 한번? 느낌?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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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
아, 어느 데미지가 들어가는지. 와! 와, 개쎄, 개사기! 왜 없는 줄 알았지? 와, 다 때려부시네? 존나 커지고! 와! 개사기 템이네? 데미지가 같이 들어가 버리는. 이 새끼들 일부러 나한테 이런 템 준 거 아니야? 존나 사기인데? 이런 말이 템이? 그리고 그새를 못 찾고 점검을 들어갔다고? 여거 봐 여거 상점 다섯 개 또 열렸잖아. 이야 감사합니다. 감사히 먹겠습니다. 보부입니다. 제발 더 주세요. 이쯤 됐으면 슈퍼셀도 그냥 부탁드리겠습니다. 그냥 복염을 위한, 복염 개정을 위한 개인 점검 하셔가지고요 100만원짜리 패키지로 해서 장인 물량 뭐 2000개, 골드룬 50개 뭐 이런 걸로 막 복염을 위한 100만원짜리 패키지 그냥 개인 패키지 내줘요 좀. 감질나 미치겠어. 일단 다 살게요. 실버 등급, 꿀 등급도 올라가고 있는겨? 플래티늄, 뭐 텅스텐 등급 가야지 뭐 답 있나? 아우 맛있다. 아우 오랜만에 보니까 이 장인 포션 마시면 왠지 좀 달달한 파워에이드 맛이 나지 않을까 이런 상상도 좀 합니다. 중독의 시작이지. 에즈미 크로클. 자 그리고 국가 권력급 공룡국을 제가 득템을 했는데 희귀 이제 초익이었죠? 여건데 강화를 하다가 막혔단 말이에요. 일단 17레벨까지 올렸습니다. 이 상태에서 뭘 해야 되냐면은 지금 보니까 은한강석이 지금 270개 정도 부족하거든요. 이거 어디서 하는 거야? 은한강석은 준비를 업그레이드 하면 됩니다. 별 보너스나 클렌저에서 획득할 수 있습니다. 아 게임 끝나고 별 채우면 별 보너스 주는 거 아니면은 이제 클렌저 그냥 사지 뭐. 아 잼 달란 소리 아니여. 계속 가. 잠깐만요. 20에서 21레벨 가는데 지금 잼이 지금 6700개 7만원? 한 번 들어가는데? 이거 그 타사 게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. 그 뛰어넘을 수준이거든요? 일단 지금 레벨에서 할 수 있는 건 다 했습니다. 와 깜짝 놀랐네. 이 장비들도 16골까지 가려면은 야 이거 장갑 하나에 뭐 10만 뭐 100만 들어가겠는데? 대단하네. 기대하시고 기대하시던 그 개십 사기템 자이언트 건틀립 지금 14월 7레벨 대상관에서 만렙 찍을 수 있는 21레벨까지 도달했습니다. 그놈의 국가 권력급 건틀립 얼마나 강력한지 한번 가볼게요. 겁나 셀 거예요 아마. 그래 그래도 봐가면서 아유 너무 맛있겠다. 골드 75만에 엘릭서 81만에 자 먹물 8800에 좋습니다. 먹음직하네요. 수벌람. 자 통나무 굴리 가면서 갈게요. 자 마우스 두 마리 설치하고 자 뚫릴 때쯤 이 작은 장벽이 뚫릴 때쯤에 보바킹과 네 여하튼 예예예 갑니다. 이 상태에서 도출 타워 그런 거 뭐 없지 그냥 한 방에 그냥 자 이거 두꺼워지기 전에 얼음 써줘야 돼요. 네 됐습니다.
있으니까 실속도 한번 해주고 분노도 땅으로 같이 그냥 에이 날 모르겠다 그냥 바로 그냥 그냥 바로 그냥 어디로 그냥 써버리는 거지 어디 비싸게 써버리는 거지. 자 일단 바바킹의 국가 걸리고 파워를 보려면 바바킹이 지금 분노될 때 이게 터지거든요. 자 터졌습니다. 발기했어요. 자 한 대 때릴 때마다 주변 건물들이 벽까지 다 때려부십니다. 네 겁나 셉니다. 네 아쉽긴 한데 아주 세게 셉니다. 네 완파는 안 될 것 같지만 지금 뭐든 한 명 나왔거든요. 일단 런 네 아 네 당연히 이거를 내가 완파 못한 거는 여러분들 제 실력이라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. 실력 네 맞을 겁니다. 거의 공식적인 첫 게임입니다. 당연히 나도 이거 지금 영상 아닐 때도 누워서 많이 크로크를 하긴 하지만 네, 아직 좀 제가 좀 크로크에 적응을 좀 덜한 상태다 보니까 자, 저 국가 권력급 권틀릿을 차고도 지금 완파를 못할 수도 있지. 처음이잖아 게임. 그러다 보니까 네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고요. 어쨌든 국가 권력급 자이언트 권틀릿 21레벨 만렙 찍었다는 거 다음 영상도 여러분들 아주 놀래 자빠질 정도의 스케일로 한번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그때까지 그럼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누르고 여러분들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금방 돌아오겠습니다. 그때까지 아디오스.